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조선대학교랑 원광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재학생 성시현입니다. 제가 전에 다니던 국어학원에서는 비문학을 공부할 때 살짝 지식을 많이 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, 선생님께서. 예를 들면 뭐 생윤이나 막 윤사 같은 그런 느낌의 지식을 많이 주셨는데, 최인호 선생님께서는 지문 하나하나를 읽는 거를 많이 도와주시고, 글 읽는 힘 그거 자체를 길러주셔가지고 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. 선생님께서 처음에 서론 담는 거 알려주셨을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예 글 읽을 때 적용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. 스파르타를 하다 보니까 스파르타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,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보고, 그리고 국어 공부할 때도 한 세 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서 서론 담는 거에 도움됐고, 그리고 처음엔 많이 어색했었는데 조교 선생님들께서 제가 스파르타 한 거 보시고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문제가 됐다 이런 거 알려주시다 보니까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면서 더 글 읽기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. 서론을 먼저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서 국어 문제 풀 때 시간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고, 체계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문제를 풀 때도 더 정확성 있게 풀 수 있었습니다. 문학도 원래는 제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보기에서 나온 힌트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서 문제를 풀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 전에는 제가 보기를 아예 안 보고 풀어서 지문도 다 읽고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시간도 막 40분씩 걸리고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,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니까 문학도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빠르게 넘어가야 할지를 좀 알 수 있게 되었고, 보기를 통해서 선택지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서 문학도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는 거랑 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, 그런데 그래도 그냥 믿고 계속 선생님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 될 거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논리라는 게 국어 문제 풀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판단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선생님께 배운 논리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검진을 하는 의사, 소통을 할 때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